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대구 지역에서만 모두 40여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농작물 2,100여 헥타르가 침수되었습니다. 가축도 10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수많은 분들께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막막하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안이 되기에 부족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을 다해 모든 분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속도를 내고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인재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역대 정부들에서는 계속해서 수해를 비롯한 재난 예방 시스템을 만들고 끊임없이 보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거듭된 수해를 겪으면서 과연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총리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겪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올해 또다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년 전 약속했던 대책은 어떻게 됐는지 감감무소식입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재난재해 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문책론을 거론하며 벌써부터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관계기관들은 서로 책임이 없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탄식이 나올 정도였고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통령다운 책임의 무게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은 평론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막강한 권한의 크기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그저 놀부심보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탓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 계속해서 인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나서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